쓰레만 3일차면 아주 아주 그 건강해요. 많이 건강하고 저 뒤에는 다리가 약간 불편해요. 보이시죠? 다리가 약간 불편해요. 버프브라마. 근데 모이랑 물도 잘 먹긴 하는데 지금 백봉들이 너무 많이 커서 약간 치어요. 그래갖고 지금 우선은 여기에 잠깐 넣어봤습니다. 아무튼 세레마하고 그 다음에 버프브라마 귀엽죠? 두 녀석 다 상당히 귀여워요. 또 보세요. 다리가 한쪽이 약간 불편한 거예요. 근데 신경이라든가 그런 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불편해요. 움직이죠? 움직이는데 약간 불편해요. 한쪽 다리는 괜찮고 한쪽 다리는 약간 불편한 거죠. 요 녀석도 지금 삐약삐약삐약 하고 있네요. 3일차 세레마입니다. 세상에서 가장 작은다. 지금 한번 같이 넣어봤거든요. 근데 뭐 크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뭐 크게 싸우거나 하진 않는 것 같은데 잠깐 넣었다가 또 저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. 좀 약해요, 약해. 다리가 약간 불편한 가운데로 먹기는 잘 먹어요. 근데 약간 약해요. 그래서 조금 더 클 때까지 아마 좀 더 지켜봐야지 될 듯 합니다. 세레마는 3일차. 엄청 건강해요. 나름 건강하답니다. 이거 딱 동전만이에요, 동전. 동전만하죠? 보시면 엄청 작잖아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작아요. 엄청. 엄청 작아요. 귀엽죠? 봐라. 이 녀석도 귀여운데 다리가 약간 불편해서. 근데 모이랑 그런 걸 잘 먹긴 해요. 근데 다리가 약간 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운동을 조금 시키고 있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화를 시키면 이렇게 이제 잘못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택배로 받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. 하지만 귀엽긴 귀여워요. 네, 감사합니다. 또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